안녕하세요, 겸지입니다. 오늘은 유한양의 아멘 해머치약과 칫솔을 들고 왔는데요. 요즘 각종 영화제에서 노미네이트 되고 있는 윤여정 배우가 모델인 아멘 해머 광고 많이 보셨을 텐데요. 아멘 해머치약은 컴플리트 케어 치약, 덴탈 케어 화이트 스파클링 치약, 오리지널 치약, 엑스트라 화이트닝 치약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컴플리트 케어 치약은 70년 넘는 전통의 아멘 해머 베이킹소다가 무려 65%가 함유되었고 글라 나트륨이 905ppm이 함유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178g의 대용량이라 하나만 있어도 진짜 온 가족이 함께 사용해도 든든할 것 같아요. 다음은 화이트 스파클 치약인데요. 화이트 스파클 치약은 항치석 성분으로 치석 침착 예방할 수 있고 미세한 베이킹소다 입자가 치아를 깨끗하게 하고 치아 표면의 얼룩을 제거하는데 도움을 준다니 이건 하얀 치아를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건 오리지널 치약인데요. 오리지널 치약은 컴플리트 치약이랑 마찬가지로 65%의 베이킹소다와 995ppm의 불화 나트륨 첨가로 구취 제거 효과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요. 그 마지막 에나멜 케어 엑스트라 화이트닝 치약이에요. 요건 천연 유래 베이킹 소다가 35% 함유되어 있어서 치아의 작은 틈까지 스며들어 치아 깊은 곳의 얼룩까지 제거해 줄 수 있고 구취 제거나 실태 제거 그리고 충치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아멘 해머 칫솔도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요 칫솔에도 베이킹소다가 함유되어 있다고 하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충치 케어. 2단 미세모의 충치 케어인데 2단 미세모라서 굉장히 부드럽네요. 브라이트닝 케어 입체 미세모. 입체 미세모도 한번 볼게요. 요 브라이트닝 케어 칫솔은 모가 알록달록하고 예쁜데요. 그리고 첨단 AFT 공법으로 서로 다른 각도의 3차원 배열로 적용했다고 합니다. 기존 칫솔 모듈이 일자형으로 심어져 제작되었다면 이건 앵커리스 방식으로 이상적인 칫솔모 배열이 가능해서 서른 각도의 모 배열로 세밀한 치석 케어가 가능하고 베이킹소다 모를 적용했기 때문에 탈취 효과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오래 사용하면 모 끝의 색이 변하기 때문에 교체 시기까지 알려주는 똑똑한 칫솔이라고 하는데요. 색이 어떻게 변하는지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이건 초급 세사로 된 잇몸 케어용 검 케어 칫솔인데요. 검 케어 칫솔은 케어 칫솔모는 초급세모라서 좀 부드러워요. 그리고 이건 딥터치 칫솔로 이것도 초급세모로 되어 있어요. 케어 칫솔은 가늘고 부드러운 초극세모로 잇몸에 자극 없이 치아와 잇몸 사이를 더 깊숙하게 닦을 수 있는데 이것도 베이킹소다모를 적용해서 구강내 탈취 효과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것도 부드러운 편이라서 잇몸이 약하신 분들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아멘 해머 컴플리트 케어 치약과 브라이트 케어 칫솔을 사용해 깨끗하게 양치를 해볼게요. 약간 알갱이가 있는 것 같아서 이빨 사이사이를 이렇게 닦아주는 느낌이 드네요. 양치를 직접 해보니 치아가 뽀득하면서 깔끔하고요. 조금 짭조름하면서 민트향이 은은하게 나는 게 입안이 개운하고 마음에 드네요. 그럼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